물건은 준비됐나? 돈은? 자, 그럼 앉아서 얘기하지. 저기 꼭 그렇게 좀 불편하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 운동도 되고 좋아. 아이씨, 뭐야 이건 또 씨. 아, 의자 여기 있는데 편한 거. 그럼 어디 물건부터 볼까? 돈부터 봅시다. 물건부터 보여달라고 내가 먼저 얘기했다. 나도 준비했지. 아,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마약 옥수수, 마약 김밥, 마약 토스트, 마약 핫도그.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마약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야, 씨, 뭐가 이렇게 다 엎어졌어. 어우, 안구장을 꽂지. 아,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왜? 뭐? 요즘에 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나가서 친구들 많은 데서 놀지도 못하고 방콕을 해야 되고 집에서 또 근무를 해야 되고 수업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고 이런 언택트 시대, 집에서 뭔가 맛있는 음식들을 해먹으면은 덜 심심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본, 이름하여 마약 특집. 이름 앞에 마약이 붙어있는 음식들을 찾아보니까 레시피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걸 만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고, 요리가 비교적 다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제군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먹어본 음식들은 아니라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도해먹의 취지에 맞긴 맞는 컨텐츠예요. 근데 좀 맛있는 거? 네, 그럼 바로 갑시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마약 김밥. 네, 오늘의 첫 번째 마약 음식입니다. 바로 마약 김밥. 동대문 쪽에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광장시장 하면은 원래 먹거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마약 김밥이라던가 뭐 그... 네, 마약김밥 레시피에서 찾아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별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일단은 고슬고슬한 밥에 간을 해줍니다. 맛소금도 넣고 참깨도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쉐키쉐키쉐키쉐키 베이베 해서 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재료 손질을 하는데요, 김밥용 김을 4등분해서 잘라준 다음에 당근을 얇게 썰어주고 그걸로 또 채썰기를 해줍니다. 이게 단무지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몰라서 위에다가 김을 대보니까 딱 김밥용 단무지 절반을 자르면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을 뚝 하고 잘라주고 이 절반을 가지고 세로로 한 번 더 2등분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단무지가 하나가 통으로 다 들어가면 단무지 맛밖에 안 나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채 썰어놓은 당근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들들달달 들들다다 이 새끼 하고 볶아주면 재료 손질은 끝입니다. 이제 김밥을 말아볼 차례인데요, 잘라놓은 김 위에 밥을 한 숟가락 정도 올려서 넓게 펴준 다음에 단무지 올리고 당근 올리고 하면서 돌돌돌 꾹꾹 눌러가면서 말아주면 이렇게 귀여운 마약김밥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밥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고소해서 그런지 김밥을 만들고 있는데 만두가 자꾸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뭐 어떡해요, 내가 뭐 밥을 먹일 수도 없고. 그래서 꼬이 하나 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완성된 김밥 위에다가 참기름을 발라주고 마무리로 참깨를 한 번 더 뿌려주면 이렇게 김밥은 완성이고요. 이제 김밥을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스는 마약김밥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만들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물 넣고 간장 넣고 식초 넣고 올리고당 넣고 마지막으로 소스의 핵심인 겨자를 넣고 섞어주면 마약김밥과 소스 만들기 끝!
이렇게 간편하게 마약 김밥을 저 혼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료가 당근이랑 단무지, 김, 밥, 참기름 뭐 이런 게 끝인데 이 재료도 적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맛있길래 이름 앞에 마약이 붙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소스를 같이 먹는 게 국룰인데 일단은 본연의 맛부터 갑시다. 맛있지 뭐. 그냥 김밥이랑은 좀 매력이 달라요. 여러분들 자주 드시는 그냥 일반 김밥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맛을 내주고 식감을 내주는 것 두 가지만 정리를 해서 딱 깔끔하게 집어넣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맛이 그렇게 많이 비는 느낌도 아니고 충무김밥 있잖아요. 그 안에 밥밖에 안 들은 거. 저는 그거 사실 이걸 뭔 맛에 먹지? 그런 부족함을 딱 단무지와 당근이 쏙 들어감으로써 완벽하게 만들어진 버전의 충무김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솔직히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맛일지 예상 가시죠? 딱 그 맛입니다. 밥을 양념을 하면서 집어 먹었었는데 충분히 밥만 먹어도 맛있었어요. 간을 잘해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번에는 소스에 한번 찍어서 이렇게 됐다! 이건 됐다! 아 집에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게 소스가 그 꽉 찡할까 말까 하는 정도의 겨자 향과 간장의 짭조름함에 식초가 들어가가지고 또 새콤한 그런 맛까지 난단 말이에요. 그 달콤한 맛도 느껴져. 이것만 먹어도 사실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소스가 미쳤는데 소스만 먹어도 그냥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밥에다가 이 소스만 조금 얹어갖고 밥 먹어도 그냥 맛있어요. 근데 나는 아까 밥만 먹어도 맛있긴 했는데 아무튼 내가 봤을 때 마약은 이 김밥이 마약이라기보다는 이 소스랑 합쳐졌을 때 비로소 마약이다. 와 이렇게 단무지랑 당근만 들어간 것도 맛있는데 제가 만들면서 재료를 이렇게 두 개만 넣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더 맛있게 만들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광장시장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아주머님들께서 안에다가 유부를 같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부를 사다가 이렇게 잘게 잘게 슬라이스 썰어가지고 단무지랑 당근 위에다가 추가를 딱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유부가 들어간 녀석입니다. 소스 딱 찍어서 더 맛있어. 아, 사실 당근이랑 단무지만으로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는데 유부가 들어간 버전은 그 유부 특유의 그 씹히는 식감이 조금 있잖아요. 약간 조금 그 두부 부친 거 껍질 떼서 먹는 뭐 그런 느낌? 그 유부에 또 제 간이 돼 있는 걸 샀거든요. 와 이거 이러니까 마약김밥이겠지 뭐.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사실 이렇게 김밥만 먹어도 맛있지만 김밥의 영원한 단짝 짜란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그 마약 음식 하면은 마약 떡볶이가 왜 안 들어갔냐라고 여쭤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떡볶이를 준비를 해왔어요. 얘 이름은 마약 떡볶이는 아닙니다. 신무어 떡볶이예요. 왜냐면은 마약 떡볶이가 브랜드가 워낙 많아서 뭘 만들어야 될지 뭐 어떻게 어디서 사다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만드는 거랑은 또 취지가 어긋나서 마약 떡볶이는 이번에 안 했습니다. 마약 김밥에 떡볶이 국물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마약김밥은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다. 이렇게 두 가지 두고 이것도 찍어 먹었다 이것도 찍어 먹었다 이러면은 다양하게 즐거운 맛들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치즈를 올려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맛있지 뭐. 아 브라보다 브라보. 이번에는 김밥을 갖다가 국물을 딱 찍어가지고 위에다 딱 올려. 옆에다가 떡을 하나 딱 놓고 이렇게 딱 놓고 정말 맛있다. 아. 마약 떡볶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떡볶이는 마약입니다. 너무 맛있네. 김밥에 소스 딱 찍어갖고 한입 먹고 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자 그럼 두 번째 음식 갑시다. 아 꼬졌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입니다.
마약 옥수수. 거의 옥수수가 뭐 눈을 때려 맞은 듯한 비주얼, 마약 옥수수입니다. 사실 이 음식은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먹방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카페에 마약 옥수수가 유명하다길래 가서 딱 먹으려고 했는데 카페가 문을 닫았어. 닫았었나? 카페가 없어졌었나? 그랬었을 거예요. 이전을 했었나? 네, 그래서 정말 먹어보고 싶었지만 먹을 수 없어서 내가 직접 만들어본 이 마약 옥수수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이것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얘는 소스부터 만들었는데요. 마요네즈를 넣고, 멕시코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이 사워크림이거든요. 이걸 또 넣고 맛소금도 넣어주고 휘휘 저으면서 섞어줍니다. 원래는 생 옥수수를 구워서 만들어서 먹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구워져 있는 옥수수를 아예 그냥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표면까지 노릇노릇해 보이게 잘 구워져서 비주얼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옥수수들을 일렬로 눕혀놓고 녹인 버터를 가지고 딱이 를 때리듯이 그냥 처발처발처발처발 막 해준 다음에 옥수수를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아까 만들어둔 소스를 구석구석 골고루 잘 펴발라주고요. 이대로 그냥 만들어서 먹어도 된다는데 구운 옥수수가 냉장고에 들어있어서 차가워요. 그래서 좀 데워주면서 소스들도 옥수수에 잘 스밀 수 있도록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그냥 가둬버리고 170도에서 5분을 돌려줬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옥수수를 뒤집고 한 번 더 돌려줬었어요. 그래서 총 10분 돌려줬고요. 고춧가루를 믹서기에 놓고 갈아줍니다. 사실 그냥 고춧가루를 뿌려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그 입자가 고운 게 뭔가 막 그 좀 더 예쁘잖아요. 이에 껴도 티도 잘 안 나고. 원래 소스를 만들 때 라임즙을 넣고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꺼낸 다음에 발라줬습니다. 예, 맛만 좋으면 되죠 뭐. 이제 옥수수를 반 토막을 내주고 파마산 치즈가루를 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 발음이 어렵네. 이거는 집에서 피자 시켜먹고 남긴 거 갖다가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갈아둔 고춧가루를 살포시 위에다가 뿌려줘서 이렇게 마약 옥수수가 탄생을 했죠. 마약 옥수수는 보통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루가 소복하게 붙어있는 요 녀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약 옥수수라고 불릴만 하네요 진짜. 이게 사실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옥수수 그냥 쪄놓은 것만 아니면 구워놓은 것만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먹어도 충분히 맛있게 잘 드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달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옥수수에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난잡한 맛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런 양념들이 옥수수에 잘 스며가지고 첫맛을 양념 맛으로 나게 하고 옥수수를 터뜨렸을 때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달콤함을 극대화시켜주는 맛?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맛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는 색깔이 조금 더 누렁누렁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시즈닝을 파는 사이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먹어도 마약 옥수수는 맛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걸 더 뿌려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해서 체다치즈 시즈닝이랑 뿌링클린 시즈닝 그 두 개를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똑같이 파마산 치즈를 덮고 고춧가루를 넣고 해봤습니다. 가루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마약 옥수수의 맛은 아 이것도 MSG인가요 이것도? 아 확실히 음식은 소스빨, 가루빨인 것 같습니다. 훨씬 맛있어.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얘는 옥수수의 맛을 다른 가루들의 달콤함과 그런 감칠맛들로 죽여버리는 느낌인데 난 이게 더 맛있어. 네, 오늘의 세 번째 마약 음식입니다. 마약 핫도그.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많이 본 거는 같아요. 근데 어묵과 핫바한테는 안 돼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먹었었던 그런 음식인데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냉동식품으로 해서 팩에 담아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르고선 조리만 하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편하게 그냥 데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마약 핫도그 위에다가 시즈닝을 좀 뿌렸어요. 원래 이게 좀 뿌려서 먹는 거라고 하는데 분명히 온라인샵에서 구매할 때는 가루가 동봉이 돼서 온다고 해서 샀는데 가루는 안 와가지고 내가 산 가루를 뿌려버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생김새는 말라 비틀어진 소세지에다가 페스츄리 같은 거를 휘휘휘휘휘 감아놓은 생김새인데 맛이 있을까요? 마약 맞네요 이것도. 일단 겉에 이렇게 감아져 있는 이 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핫도그는 왜 빵이 좀 두꺼운 느낌, 좀 기름진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이거는 기름에 튀겼는데도 바삭바삭하게 씹혀지면서 눈에 띄네 먹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눈에 띄네 그 과자 부분이 있죠. 위에 설탕 부분 말고 기름지다기보다는 좀 고소하면서 식감도 촉촉하면서도 바삭한 그런 걸 다 갖고 있어서 빵만 떼서 먹어도 맛있어. 쫄깃함까지 갖고 있어요. 쫄깃? 딱 그 뗄 때부터 쫄깃 딱 보이죠? 거기다가 이 소세지는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니까 소세지가 이렇게 움축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쫀쫀해요. 꼬들꼬들하고. 그리고 소세지에서 느껴지는 간이 그렇게 막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가루를 뿌려 먹으면은 그 가루가 갖고 있는 감칠맛은 결국엔 가루빨인가? 근데 맛있어요. 마약이라고 불릴만 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가 이걸 왜 한 번도 안 사 먹었지 싶은 맛입니다. 맛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그냥 나무막대기에 꽂혀있는 그런 핫도그보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소세지의 향을 더 깊게 느낄 수 있고 소세지의 양이 더 많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빵의 층이 얇고 또 쫀쫀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데? 아 근데 이것도 겉에가 살짝 좀 바삭바삭하고 또 기름에다가 이제 튀기듯이 조리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떡볶이랑 잘 어울려. 떡볶이 컴온! 떡볶이 국물을 푹 이렇게 해서 와 너무 맛있어 보이네. 치즈가 좀 굳긴 했지만 이렇게 치즈까지 같이 하면 치즈 핫도그. 어떤 맛인지 솔직히 제가 얘기 안 해드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마약 토스트. 한때 SNS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화제 속의 레시피 마약 토스트입니다. 만드는 게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식빵 위에다가 마요네즈를 잼처럼 펴바른 다음에 설탕을 조금 뿌려주고 다시 한번 마요네즈를 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식빵의 테두리 부분에 액자처럼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계란을 깨서 넣어줘요.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넣으면 계란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노른자에다가 구멍을 조금 뚫어주고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고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뭐 재료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맛이 날까요? 진짜로 그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맛있을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야 이거지? 그래서 레시피대로 했을 때는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을 조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본 결과 저희 집에 1000W짜리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하는데 1분 30초를 해야 이렇게 반숙이 나왔습니다. 브렉퍼스트 같지 않아요? 브렉퍼스트. 예. 와 노른자가 뚝뚝 떨어지네 그냥. 노른자가 싹 들어와갖고 떡하게 퍼지는 그런 식감도 느껴지는데 마요네즈 맛밖에 안 나요.
저도 마요네즈 좀 덕후라서 앵간하면 좋아하는데 다른 맛을 다 감출 정도로 두드려 팰 정도로 마요네즈의 양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재료가 조금 더 추가가 됐어야 되나, 아니면 마요네즈를 좀 줄여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재료를 좀 더 추가해서 제가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마약토스트 만드는 것처럼 빵 위에다가 마요네즈 펴 바르고 마요네즈로 이렇게 둘러주고 다 똑같이 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설탕 넣고 고춧가루를 덧뿌렸고요. 그리고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더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란을 올리고 뭔가 씹는 식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쫄깃쫄깃한 베이컨을 위에다가 싹 올려가지고 짜라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계란 탁, 이야 이야 이 노른자 뚝뚝 떨어지는 거 보고 썰어가지고 노른자를 싹 올려서 접어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아침을 시작하기에는 베이컨이 들어있는 것보단 얘가 더 날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근데 임팩트가 너무 없는 맛이라서 평상시에 만들어 먹기에는 좀 뭐 우유랑 같이 아니면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는다면 좀 서양식 브렉퍼스트를 먹는 그런 느낌이 나겠지만 저의 입맛에는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씹는 식감도 베이컨이 들어감으로써 풍부해졌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 고춧가루도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살짝의 매콤 맘도 느껴지고 그냥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맛이 없진 않아요. 근데 막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니 이게 무슨 마약 같은 이건 아니고 얘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짜요. 짠데 나는 이게 훨씬 맛있어. 제가 짠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 이것도 좀 줄여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제 나이 들면 또 마약 토스트에 들어가는 마요네즈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요네즈를 조금 줄이던가 아니면 다른 재료를 믹스를 해서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마요네즈의 맛이 조금 덜 느껴지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으면 안 좋다. 뭐 그런 말. 예. 그리고 이제 얘는 마요네즈의 맛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그걸 좀 죽여야 되니까 떡볶이 컴온! 떡볶이 컴온! 빵에다가 떡볶이 국물 찍어서 드셔보세요. 어떤 빵이든지 정말 맛있습니다. 식빵 같은 거에다가도 떡볶이 국물 딱 찍어 먹으면은 스프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해먹에서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이 붙어있는 마약 같은 음식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손쉬운 레시피로 이렇게 마약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하루였고요. 오늘 제가 만든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참고한 레시피들의 동영상이나 그런 주소들을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음식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정확한 재료의 양이나 뭐 계량하는 방법 뭐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시고 이 언택트 시대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